저는 소세지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규라고 합니다. 아, 아기상어 노래가 유튜브 조회수 세계 1위예요. 이게 이제 언제 정확하게 1위를 한 겁니까? 올해죠. 올해 네. 11월 2일 1시 반 정도 전에. 시간까지 정확하게. 네. 그 이게 조회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저희가 예. 72억 회 정도. 72? 아, 전 세계 인구가 70? 75억 명 정도 되죠. 네. 이야. 세계 1위를 했을 때 이제 회사 안에서는 진짜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일단 그 당시 유튜브 채널에서 네. 데스파치토랑 저희랑 이제 그 숫자를 올라가는 걸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 누가 아. 1등을 할 것인가. 그 중계를 했군요. 그렇죠. 네. 아. 그 데스파치토가 그 루이스 폰지죠? 그 네네 맞습니다. 큰 회의실에 모여서 이제 중계를 지켜봤죠. 말 그대로 이제 저 뭐 초대박이 터졌는데 직원분들 이렇게 좀 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좀 지급이 좀 돼야 되겠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 네. 되진 않았군요. 항상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도 시즌이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렇죠. 네.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에. 네. 아, 뭐 직원분들이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내년 언제 정도에 이렇게 좀 늦어도 2월 전에요. 2월. 자, 아, 우리 뭐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아닙니다만 좋은 소식이죠. 예, 아, 2월 전에 예 이렇게 선물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세계적인 뮤지션들이라든가 세계적인 셀럽들이 뭐 어떤 콜라보도 또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존 레전드 같은 경우 딸이랑 같이 커버한 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 샤뚜뚜뚜뚜뚜 다리 샤뚜뚜뚜뚜뚜 다리 샤뚜뚜뚜뚜뚜 다리 샤 루이 폰지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아들이랑 딸이랑 같이 가족이 저희 베이비 샥을 커버한 유산슬 씨가 한 것도 굉장히 조금 반응이 좋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트로트 버전. 뭐 트로트 버전도 네. 예. 나은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 귀여운 바닷속 아기상어. 아니 그래서 제가 좀 네. 보니까 발라드 버전은 없더라고요. 오케이만 해주시면 바로 뭐 조남지대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 조남지대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 해외 시위 현장에서도 아기상어 노래가 불렸다는 게 뭡니까 이게? 아 그 레바논에서 네. 그 시위를 할 때. 시위를 하면 당연히 길이 막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엄마랑 같이 집에 가고 있는데 예. 애가 조금 두려워하니까 갑자기 그 시위대들이 차를 둘러싸고 갑자기 이제 베이비 샷 하면서 이제 하니까 정말 아. 레바논에서도 이게 불려지는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좀 예, 재미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하퍼라고 하는 두 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는데 원래 네. 태어나면서도 못 걸었어요. 척추 쪽에 약간 이상이 있어서 네. 근데 약이 없고 계속 연습을 해야만 걸을 수 있는 그런 증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존스 홉킨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아 얘가 운동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럼 그때 베이비 샥을 같이 틀어주자. 다리 샥 뚜뚜루뚜뚜루 다리 샥 뚜뚜루뚜 결국에는 걷게 되었다라는 게 되게 그냥 흐뭇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당연히 저희가 병을 고쳐준 건 전혀 아니지만 그 애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저희 노래 같이 해서 그 시간을 견뎌왔다는 게 그게 너무 흐뭇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그 어린 시절의 캐릭터들은 해외의 캐릭터들이에요. 로버트 태권부이나 몇몇 개를 제외하고 다 해외 캐릭터. 예전에 특히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맞아요. 네. 저는 독수리 오용재가 어린 시절에는 우리나라 건 줄 알았는데 네. 그것도 알고 보니 이제 일본의 캐릭터죠. 네, 캐릭터였죠. 네. 지금 자라는 그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 캐릭터들이 굉장히 캐릭터죠, 많아요. 진짜. 이제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해외에 있는 어린이들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캐릭터를 좋아한다라는 게 한편으로 굉장히 참 기분이 좋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진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 감독이 아카데미 뭐 감독상을 진짜 맞아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맞네. 봉준호가 나올 줄은 그러니까요. 봉준호.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BTS 보세요. 그렇죠. 1위죠.
1위죠. 네. 와. 저희 농담처럼 그러거든요. 요즘에 뜨려면 네. 이니셜 B로 시작해야 된다. 은준호. 네. 네. BTS. BTS. 네. 블랙핑크. 베이비샥. 아. 오, 야. 나 좀. 야. 야. 어, 베이비샥. 야, 부사장이 대단하시네. 아. 이렇게 그 유명해진 아기상어를 이게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건? 저희는 좀 약간 집단 창작 시스템 같아요. 회사 내에서 뭐 음악을 담당하는 친구도 있고요. 뭐 디자인을 담당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흔히 얘기하는 프로듀서 같은 분들도 있고 좀 그런 팀들이 모여서 하는데 아기상어 같은 경우는 좀 저희 여러 가지 시도가 되게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소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시면 동료는 뭐 곰이나 네네. 아니면 나비, 그렇죠. 뭐 애벌레, 맞아요. 새 이런 식으로 귀여운 동물만 다루는데 상어가 동요에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죠? 없죠. 근데 네. 막상 남자애들은 생각보다 강한 동물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사자, 그리고 새라면 독수리.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그 2분 정도 남짓한 노래에 아이가 보는 가족이 그려져 있어요. 자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엄마, 네. 아빠,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네. 네. 그래서 그럼 어떤 게 좋냐면 특히 이제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서 이제 앞에서 노래를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좋아요. 얘가 나를 불러주네. 칭찬을 받으면 더 좋죠. 곳곳에 이게. 그런 그 포인트들을 되게 많이 숨겨 놓으셨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야, 근데 저는 그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그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네. 상어가 좋은 게 예전에 곰새 마리로 노래를 부르면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짝 삐진 적이 있었어요. 엄마 곰은 뚱뚱해, 뭐 아빠 곰은 든든. 그 할머니는 없어, 막 할미 곰은 없어, 아빠 곰밖에 없어, 뭐 엄마. 아, 조셉,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삐졌었어. 그렇지 않았을까. 예상한 거죠? 예상해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듣고 보니 동요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들어간 동요는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따지면 지금 고모, 숙부, 네. 이모, 사촌. 이거 사촌, 이거 사촌 다 포함하는 동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오긴 했습니다. 있어요? 이모, 상어, 삼촌, 상어, 삼촌, 이게 이제 아이들이 영상을 보다가 잘못 누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뭐 댓글이 좀 엉망이 된 것도 이렇게 화제가 좀 됐다고 그래요? 네, 사실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언어에. 그래서 보통 이제 유튜브 보고 나서 이제 막 치는데 의미 없는 모음만 다 있는 거죠. 아, 막 이런 거 있고. 뭔가 나도 네, 그쵸, 일단 뭐, 나도 뭔가 이제 쳐보겠다. 그리고 제일 재미있는 거는 보니까 좋아요, 싫어요잖아요. 그쵸. 근데 싫어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거에. 왜요? 왜 이렇게 많아 보니까 애들은 이게 좋아요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누르면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데이터를 받는 것도 사람에 따라 조심하게 걸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집에 가면 아기상어 막 이렇게 막 저 캐릭터도 되게 많고 그러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아기상어 캐릭터는 이제 회사에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캐릭터예요. 약간 실망인데 부사장님 집에 주무실 때 아기상어 껴안고 자야지.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네. 나오실 때 아기상어 모자라도 쓰고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대개는 다른 캐릭터가 있다는 게 뭐 어떤 캐릭터가 있으세요? 저희 회사에 이제 아기상어 말고 다른 캐릭터도 있잖아요. 네, 핑크퐁이나 핑크퐁 같은 이제 다른 캐릭터로 잘하시네요. 확실히 저는 너무 잘 알죠. 네. 난이 때문에 맨날 틀면은 핑크퐁 이게 나와요. 맞아요. 핑크퐁. 그게 좀 약간 너무 이게 중독성이 좀 강해가지고 이 동요라는 거는 생각해 보시면 그 동요의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동요를 만드는 회사나 브랜드 얘기 거의 없거든요. 저희가 해보고 싶었던 게 정말 브랜드. 그래서 동요하면 바로 떠오르는 거를 핑크퐁으로 해보자. 한마디로 그 영화사 그 사자 나오듯이 그런 거죠. 징글 같은 걸 앞에 집어넣은 거죠. 네. 그걸 징글이라고 그러죠? 그 브랜드 징글? 징글? 네. 네, 징글. 우리도 좀 그런 거 좀 해야겠네. 유키즈. 유키즈도. 예. 그런 거 좀 해서 뭐 처음에 재석이 형이 그래서 그거는 딴 데서 한 거잖아. 야, 이거는 좀. 네, 우리도 뭔가를 만들어야지. 그죠, 그죠. 좋은 심볼하고 좋은 컬러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사운드까지 해서. 예. 해서. 예. 맞아요. 혹시 만들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거에서? 열심히 참여해보겠습니다. 진짜? 그러면 진짜. 부사장님이 계시고 또 위에 누가 계십니까? 네, 저희 대표이사님. 그러면 네. 대표이사님하고 두 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공동 창업을 했고요, 2010년도에. 네. 그러니까 2000년에 처음 알았어요. 네네. 그 10년 동안 알고 있다가 그 폭언이 나오는 걸 보고 네. 이거는 무언가 좀 기존까지와는 다른 세계가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것도 아이폰 똑같이 봤는데. 이거 하면은 사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좋은 걸 보면
물건을 사지 말고 그 회사 주식을 사라고 하더라. 그 몰랐어. 소비하자마자 괜찮다고 느끼면 주주가 되자. 아니 그렇게 인기 있고 사람들 줄 서고 있으면은 당연히 이건 주식을 사야 되는데 나도 줄 서야지.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걸 벗어나지 못할까? 처음에는 뭘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아 뭔가 바뀌겠다. 그래서 그때는 저랑 저희 대표님이랑 게임 회사 쪽에 출신이어서 어 어디 엔 아 넥슨 네네 어 그 회사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이제 너무 큰 회사죠. 거기 계셔도 뭐 될 텐데 왜 자꾸 거길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실까?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는 제일 맞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네. 그 이제 카카오톡을 만드신 이제 김범수 그 의장도 그렇고 큰 회사에 계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창업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에 계시면서도 늘상 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시게 되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안에서 배우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네. 온라인 게임 같으면 어떤 걸 배울 수 있냐면 사람들이 언제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뭐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보 같은 거를 이런 투명성을 다른 산업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제일 처음에는 교육을 선택했는데요. 막상 생각한 것만큼 교육이 쉽게 안 풀리더라고요. 뭐가 안 풀리던가요? 이게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는 부모님 거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려면 최소한 20, 30분은 해야 되는데 네. 엄마가 핸드폰을 아이한테 10분 이상 주는 걸 좀 꺼려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래서 초등학생이 아니라 약간 그 밑에 영유아로. 영유아로. 그때는 또 노는 게 공부하는 거고 공부한 게 노는 유일한 때잖아요. 네네. 흔히 말하는 에듀테인먼트의 좀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이제 핑퐁이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이야, 많은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의 그런 책임감도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자연을 먼저 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오히려 책이나 맞아요. 아니면은 뭐 저희 같은 핑퐁의 네. 영상을 통해 접해서 어쩌면 저희 영상이 마치 리모컨처럼 만약에 저희가 수성이나 금성에 대해서 다룬 영상을 보고 나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뭐 별자리를 보고 책을 보고 망원경을 사게 할 수 있을까? 아. 좀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앞으로 살 세계를 잘 접하게 할까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긴 합니다. 이게 좀 규모가 늘어날수록 좀 그거에 뭐 맞게 또 스트레스도 굉장히 좀 커질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가 10년 전에는 3명이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한 한국에 250명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에는 한 70명 정도.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저도 이름과 얼굴이 이제 다 매치가 안 되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얘기를 안 나눠본 사람도 있어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그 접촉? 사실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소통을 할 수 있을지. 소통이 편한데 그런 연결이 좀 약해서 그런 부분을 저도 어떻게 좀 보완할까. 아니 좀 어떻습니까? 아니, 직원으로 이제 일하셨었잖아요. 한때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와 지금 이제 경영을 하시는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는 좀 뭡니까? 항상 회사 생각이 머릿속에 있죠. 잠을 자건, 밥을 먹건, 일을 하건, 쉬건. 네. 그게 좀... 경영을 하시는 입장에서.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 경영을 하면서의 가장 큰 차이는 집에 가서도 어떤 내가 쉴 때도 계속해서 뭔가 생각을 해야 되고 회사에 관한 생각을 나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는. 네. 그냥 워크와 라이프가 그냥 하나인. 아, 네. 참. 신문을 보면서 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그 바이오 기업 회장님이 그 인터뷰를 하셨는데 본인은 쪽잠으로 2시간씩 해서 이렇게 잠을 한 20년을 그렇게 잤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 회사의 상황을 봐야 되니까 뭐 유럽 상황이면 새벽 한 2시, 1시에 깨서 그걸 보고 또 한 2시간 잠들었다가 미국이 또 시작하는 6시간을 자더라도 2시간씩 해서 한 3번을 나눠야 하는 삶을 20년을 살았다. 와 대단하다. 네. 회사 매출은 한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작년에 한 1,055억 원 정도 나왔고요. 네. 와 1,055억이요? 예. 예. 이야 거기에는 이제 저희 집에서도 예, 산 그 인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열심히 들어주신 네. 유튜브나 너튜브나 뭐 이런 데서도 아기성하고 굉장히 집에 많이 헤엄쳐 다녀요. 네. 공통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신께 내가 가진 것을 하나 주고 원하는 재능을 하나 받으실 수 있다면 뭘? 재능이요? 제가 가진 거를 일단 준다면 일단은 뭐 나이를 주고. 아 좋다. 좋다 좋아. 나이를 주고. 부사장님. 아, 네, 좋아. 아 깔끔하네요. 네. 아 좋아요. 아 좋네. 나이를 주는 거 좋다. 한 5개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줘야죠. 더 줘야죠. 10개? 네, 다. 아. 다는 좀 다시 하려고요. 좋네. 주고 그럼 네. 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하게 하는 힘. 아. 네. 지속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좀 받고 싶어요. 네네.
아니 근데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좀 되게 꾸준함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단기 되게 좀 집중해서 하는 스타일인데 사실 좀 다른 분들을 보면 이렇게 그 진득이 이렇게 오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참 부럽죠, 그런 거. 네. 아, 참 부럽다. 나도. 앞으로의 좀 목표가 좀 있을까요?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베이비샥이 노래에서 시작해서 알려졌는데 이제 아이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뭐 얘는 친한 친구가 누구야? 아니면은 뭐 엄마 아빠는 직업이 뭐야? 뭐 누구랑 싸웠어? 학교에서 뭐 배워? 아이들이 그냥 사실 어른과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보통 아이들은 그냥 단순할 거야, 잘 모를 거야라는 생각이 보통 어른들의 선입견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이 알고 궁금해하는 것도 많고 생각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저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TV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이 아이의 숨겨진 얘기도 조금 더 보여주려고 하고요. 정말 꿈은 히마우스처럼 뭐 70년, 80년 가서 네, 지금 보고 자란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베이비샥이나 핑크퐁을 이렇게 보라고 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모릅니다. 이게 핑크퐁이라는 회사가 나중에 진짜 속으로 뭐 진처럼 될 수 있겠어? 라고 했으면 이제 진처럼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뛰어넘을 수도 있는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핑크퐁의 어떤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핑크퐁 월드가 생겨서 놀이기구도 있고 막 이렇게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맞죠? 네. 적극적인 홍보에 제가 좀 참여를 좀 좋죠. 다리나 좀 오므리세요. 어제 하체를 어제 하체 운동을 했는데요. 네. 너무 해가지고 여기서 아파가지고 그만해. 자기 지금 안쪽 하체 아픈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너무 했어요. 아 하면서 했거든요. 하체를 막 줄이 틀듯이 막 You kiss? Come on. Come on. 좋은데? 19세기 유럽에서 널리 유행한 이 춤은요. 한 쌍의 남녀가 회전하면서 추는 춤입니다. 1813년 나폴레옹이 라이프치히 전투로 몽락한 이후에 유럽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열린 빈 회의에서 군주들이 회의에는 관심 없고 이 춤을 추며 무도회만 즐기자 회의는 춤춘다. 그러나 진전이 없다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 춤은 무엇일까요? 이 춤은 무엇일까요? 왈츠인가요? 왈츠? 아 정답은 왈츠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